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길게 이어졌던 늦더위가 모두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21도, 다음 주 초에는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면서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수도권과 강원,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남과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귀포와 순창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20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씩 매우 세차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의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